보고 같지 않아요? 보고? 귀엽죠? 자, 지금 보여드리는 울칭이들이 어떤 울칭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일단은 핑맨 울칭입니다. 바로 뮤턴트 팩맨의 울칭이들입니다. 보시면은 한 10마리 정도 나왔는데 수정률이 좋진 않죠? 알은 많이 적당히 나왔었거든요. 근데 좀 약한 개체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런 애들 보이세요. 많이 약한 이런 애들은 개구리가 될 수 없거든요. 아마 안타깝지만 곧 도태가 될 거예요. 이런 개체들도 좀 있어가지고 아마 개구리까지는 6, 7마리 정도밖에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얘들은 뮤턴트 팩맨의 울칭이들인데 얘들은 이전에도 번식이 된 적이 있다고 해요. 이 울칭이들이 이 부모 개체들로 인해서. 근데 개들도 다 뮤턴트가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얘들은 진짜 뮤턴트가 나오는 울칭이들이고요. 아직까지는 쬐깐합니다. 눈, 코, 입도 잘 안 보일 정도로 쬐깐한데 그래도 이렇게 유리 수조로 세팅을 해줬습니다. 알약식 세팅. 자, 보시면은 초점이 잡힐까? 보세요. 눈하고 입은 보입니다. 그래도 얘도 조금 힘이 없네요. 얘들이 조금 힘이 없습니다. 약한 애들이 많더라고요. 뮤턴트 클러치가. 얘 눈하고 입하고 제대로 보이죠? 보고 같지 않아요? 보고? 귀엽죠? 빨리 좀 더 키워야 되는데 아직은 어립니다. 쬐깐합니다. 자, 얘들을 보여드렸으면 얘들의 부모 개체도 당연히 보여드린 게 인지상정이겠죠. 자, 일단은 여기 애들이 얘들의 부모 개체입니다. 한번 꺼내서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자, 아빠도 뮤턴트 팩맨이고요. 엄마 개체도 뮤턴트. 부모들 다 뮤턴트 팩맨인데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얘들은 서비님이 저한테 맡기고 가신 개체들인데 이제 몇몇 애들은 제가 브리딩을 하는 걸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브리딩을 했고요. 얘는 턱이 좀 이상하죠. 얘는 전 주인분이 서비님인지 아니면 서비님의 더 전 주인인지 모르겠지만 먹이를 주시다가 핀셋을 세게 물었는데 턱이 나가버렸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먹이 주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턱이 나갈 수도 있어요. 애들이 무는 힘이 한 번씩 폭발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핀셋을 제대로 물면은 이렇게 턱이 나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일이긴 합니다. 자, 이렇게 그런 상태고요. 이렇게 뮤턴트 특유의 투명한 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한 쌍인데 이 수컷이 살짝 고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기가 있어가지고 저번 번식 때도 수정률이 안 좋았다고 해요. 네, 이젠 짬이 찼으니까 수정이 잘 되겠지 했는데 이번에도 안 좋아요. 얘는 확실히 일을 잘 못하는 수컷인 걸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 암컷은 뭐 예쁩니다. 화이트 알비노인 줄 알았는데 화이트 뮤턴트입니다. 미안하다요. 그래서 얘들은 일단은 케어와 이렇게 번식도 하고 있고 얘는 이제 산후조리 중이죠. 그래서 이제 얘들을 닮은 예쁜 뮤턴트 팩맨들이 나올 예정이고요. 울칭이 분양하세요? 라고 물어보실 분들도 많으실 텐데 울칭이는 분양을 하지 않습니다. 개구리가 되면 분양을 시작할 수도 있겠죠. 아직은 예정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영상은 쬐깐하지만 아주 매력적인 뮤턴트 팩맨 울칭이들이었고요. 이제 뭐 개구리가 되면은 또 한번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보여드려야겠네. 자, 오늘의 이제 울칭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영상의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약농장이었습니다. 뿅!